뭐 굉장히 좋은 기운을 서로 교감하는 것이 최고의 연기하는 재미 맛이기도 한데 근데 사실 두 사람이 대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꼭지점이죠. 여기 인조와 함께 예, 삼각형을 이루어서 싸우는 듯한 느낌이 더 들고 왜냐하니까 자기의 의견, 이 옆에 있는 이제 최명길의 의견에 반하는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결국은 또 인조를 향해 있고 그 충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재밌었어요 저는. 보통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하고 대사가 또 많은 그런 중요한 신들을 리허설들을 이렇게 몇 번을 하면서 상대 배우가 어떻게 이 씬을 해석을 했고 또 나는 어떻게 해석을 했고 아 이렇게 호흡이 맞아지겠구나라는 게 대충은 감이 리허설을 하면서 오게 되는데 리허설을 하고 매 테이크 가는데도 김숙 선배는 종잡을 수가 없는 정말 매번 다른 연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굳이 탁구로 예를 들자면 네? 디펜스 하는데 되게 힘들었어요. 좀 받아내야 되거든요. 네, 그래서 막 앞으로 뛰어가가지고 받아냈다가 저 뒤로 가서 또 받아내고 갑자기 스매싱 하셨다가 네.